식물의 뿌리인 건 알겠습니다만 촬영이 있다고 해서 야가 지리산에서 지금 방금 도착한 태참태예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매운맛, 단맛, 쓴맛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 이름 붙여진 삼채. 자라면 자랄수록 뿌리 부분이 더 커지고 굵어진다네요. 제가 옛날에 그 야생화, 한국 야생화 공부를 좀 했었어요. 거기 뭐 야생화라는 게 야경 식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같이 공부하는 모임의 지인이 삼채 농사를 짓게 돼서 제가 갖고 와서 써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루의 시작을 이 삼채물을 우리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사장님. 쌉싸름하면서도 감칠맛 도는 삼채물을 거의 모든 조리 과정에 이용하고 있다는데요. 갈비조리 과정에 삼채를 넣으면 고기는 더욱 부드러워지고 참내는 사라집니다. 해산물 세척에도 삼채물은 필수! 해산물이 약간 부드러워지면서 비린 맛이 다 사라집니다. 다음은 면을 반죽할 차례. 우선 물과 삼채물을 5:1 비율로 넣어주는데요. 느끼함을 잡아주는 삼채물에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추가루와 시금치가루로 반죽한 면을 뽑아줍니다. 건강식인데요, 거의? 손님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장님의 정성 느껴지시나요? 와. 고기 기름기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푸짐한 맛과 영양까지 담아내니 이만한 짬뽕 어디 없겠죠? 이제 맛의 활용점정 갈비까지 탑승시켜주면 드디어 완성! 드러나진 않지만 맛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삼채. 손님들도 느낄까요? 아유, 좋네라. 이 식당의 짬뽕은요, 해물이랑 야채랑 없는 게 없어가지고 음식이 아니고요, 고향 먹는 것 같아요.